예, 127쪽 해로운 마음들 12가지, 그죠? 이거는 우리 뭐 간단한 원리만 한번 보고, 그죠?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. 그죠? 자,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면은 기본이 뭐겠어요? 탐진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저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욕계 사는 우리는 탐욕이 더, 그죠? 그 미묘하게 미세하게 더 많을까요? 성냄은 불뚝불뚝, 사실 이것뿐이잖아요, 그죠? 단순하지만은 탐욕은 뭐가 복잡 미묘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욕계일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러니까 아비다메에서도 뭡니까? 예, 탐욕은,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은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,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,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. 됐죠? 이렇게 해서 전체 해로운 마음을 1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그럼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? 우리는 지정의, 정지의 이랬죠, 그죠? 감정적인 측면, 그 다음에 지적인 측면, 그 다음에 뭡니까? 여기서는 자극으로 나오죠, 그죠? 예, 일종의 의지적인 측면.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 2의 3승은 8, 이렇게 해서, 그죠? 8가지로 분류하고 있고, 그건 전에 도표로 다 봤죠, 그죠? 예,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해갖고, 그죠? 129쪽에, 예, 그 쭉, 그 해서 130, 131쪽에 보면은 쭉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. 그죠? 1번부터 8번까지, 그거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쁨. 그래서 기쁨은 여기 뭡니까? 즐거운 느낌입니다. 됐죠? 그죠?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사견, 그러니까 저 기쁨이 있느냐, 없냐. 평온은 기쁨이 없는 상태, 무덤덤한 상태. 됐죠? 그죠? 그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사견이 있느냐, 없느냐. 자극이 있느냐, 없느냐. 됐죠? 그죠? 자극은 밖에서 오는 자극일 수도 있고, 내 안에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고무하는 그런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. 자극이란 말 알겠죠? 그죠? 예, 그래서 영어로도 이걸 prompted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. 예, 그래서, 예, 딱 우리말로 하면, 예, 예, 자극이란 말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. 전부 다 우리가 자극, 그죠? 자극이 있는 마음 없는 마음 해서 전부 한국에서도 거의 대부분이, 예, 이걸 할 때 그 자극이, 자극으로 옮기고 있습니다.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. 그죠? 이건 우리가 자극으로 옮기면 제일 좋습니다. 그죠? 예, 요렇게 해서, 예, 그 욕계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.